어떠셨나요? 연설하시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슴이 뭉클하셨다고?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시고 우리 네. 또 김동연 후보가 네. 판을 확 띄워주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후보님, 저 고향 시민이거든요. 정말 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몇 말씀 드릴게요. 사실 후보님에 대해서 비방이 있습니다. 비방 중에 하나가 제가 듣기로는 왜 지하철을 갔다가 연장에서 아파트 문제를 일으켰냐 하는데 제가 한번 변론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저는 정말 변론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지하철 연장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동훈 후보였죠. 하지만 먼저 아파트를 구입하셔서 그 현장을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아, 이 지역은 정말 살기에는 지하철 연장이 필요하다 느끼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역을 가보고 느끼시고 그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연장하셨는데 그것이 죄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 시장은 어디에도 그 지하철을 놓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시장은 전체 시를 보는 거지 네. 네, 그러다 보면 네. 지하철도 놔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살아보고 느끼고 또 필요에 의해서 연장하겠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동훈 후보는 왜 지하철을 연장하는지 정말 내로남불입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후보도 우리 동네 사는데. 네,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네. 와, 이건 내로남불이군요. 네. 후보님,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안 드리는 건데 백성역에 난방공사가 있습니다. 난방공사가 사실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지역에 있어 보니 난방공사에서 가끔씩은 참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부득이하게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아,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점유를 뗀 게 있었는데 네. 요새는 다 바꿔서 그 LNG, 그 CNG를 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를 떼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이제는 그런 냄새 나거나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관리가 안 된다면 즉각적으로 시정해 주신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예. 네네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재준!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재준! 백성역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재준 후보 정말 믿고 한번 밀어주십시오. 마음을 한번 바꿔주십시오. 난방공사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마음을 돌리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YCT에 계신 주민께서 정말 한번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회장님 잘 오셨습니다. 네네. 청년 공약은 네. 네네. 후보님 청년 공약 한번 자랑해 주시죠. 아, 저희 청년 공약이요. 우선 이제 첫 번째. 네. 첫 번째가 우리 고양시에서 28청춘 창업소를 만들어서 네. 그걸 6개월 만에 이제 우리가 그 만들어낸 거죠. 거기에 청년들이 네. 그 저기 창업센터를 하거나 교육을 네네.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죠. 아~ 그리고 네네. 200억을 무담보 대출로 5천만 원까지 해서 청년들이 창업하는 자금을 지원해드렸고 네네. 이번에 공약 중에는 청소년 버스 요금 무료화를 저희가 공약을 했죠. 와.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네네. 무료화가 되고 네. 20세가 만 20세가 되면 저희가 이제 발전 통장이라고 해서 50만 원씩을 받게 네. 됩니다. 와, 이건 비단 청년 공약뿐만 아니라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청년 네. 공약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상은 한 가족의 공약인 거죠. 맞습니다. 네. 가족을 위한 마음 정말 멋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아,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비단 어떤 특정 세대를 위한 공약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한 공약 그리고 전체 세대를 위한 공약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 와서 또 후보님의 직접 말씀을 전해드리니 더 신뢰가 가고 믿음직스럽습니다. 네. 아, 네네네. 네네. 이재준 후보님 청년 광고자이시라고 네. 하는데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지방순회 하면서 뵀었는데 이번에는 이재준 후보님을 제가 적극적으로 도우러 왔습니다. 네. 저희 청년이 정말 살기 좋은 고향시, 저희 오고 싶은 고향시 만들려고 이재준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삶과 일터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고향시 만들려고 노력 중이시니까요. 고향시는 이재준으로 적극적으로 저희 한번 투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멋진 말씀인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심도 깊은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좀 약간 심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 이동훈 후보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정 자립도라는 게 사실 허락되지 않는 지역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촌이라든지 이런 곳은 산업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산업시설이나 유흥시설, 상업시설이 많은 곳은 강남으로 들 수 있는데요. 재정자립도가 1입니다. 재정자립시는 성남인데 그런 지역을 가보면 어떤가요? 뭐 막상 살기 좋은 곳인가요? 좀 한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시나요? 살기 좋다라는 것이 비단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고 산업적으로 발전된 곳만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문화가 또 있고 청년들도 살기 좋고 온 가족이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모든 것이 균형이 맞는 곳이 고양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이재준 후보님 뭐 이번에 교통도 많이 발전시키고 기업들도 많이 유치시킬 거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또 발전이 될 거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자립 또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장 후보입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고양 특례시에 네. 만약에 산업시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생산시설이 들어온다면 분산 처리되나요? 아니면 특정 지구에 들어가게 되나요? 저희 고양시는 전체적으로 함께 발전되기 위해서 뭐 일산 테크노밸리나 뭐 CJ 라이브시티도 들어오고 있고요. 방송 영상밸리도 들어오고 있고 굉장히 여러 시설이 여러 지역에 나눠서 모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균형 발전을 위해서 들어온다는 말씀 주셨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엘리베이터 노후화 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했다는 소식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랑해 주시죠. 엘리베이터 노후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네. 이제 저희 시민들의 안전과 또 귀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께서 특별히 또 신경을 써주시고 엘리베이터 노후화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문제로 말씀을 해주셔서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 잘 주셨고요. 저도 공감하는 게 제가 일산 고향 특례시에 와보니까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걷고 싶은 도시. 맞습니다. 힐링이 되는 도시. 맞습니다. 호수공원 네. 가장 아름다운 꽃과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정말 걷기 너무 좋고요. 네네. 문화광장도 있고 호수공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도시에서 정말 우리가 삶을 위할 수 있는 경제나 돈 혹은 경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제발 좀 이동훈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지표 뭐죠? 맞습니다. 한 가지 지표 뭐죠? 재정? 재정자립도.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시고 시민께서 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도시를 골고루 균형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경쟁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준 후보께서 마음에 드신다면 몇 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네. 후보 이재준 후보 전격적으로 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인 정책요. 네, 노인 정책도 한번. 청년 정책 마지막으로 노인 정책. 네. 노인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뭐, 네. 아니 서울의 소희가. 네. 네. 저는 이재준 후보 선대본부장 맡고 있는 최창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서울의 소리가 사실은 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시청을 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이재준이 노인 정책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네네. 청년 얘기만 너무 많이 해서 네네. 내가 노인 정책 얘기도 조금 해야 되겠다 옆에서. 네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이재준 후보가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나이 드신 어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이 노인 공경에 대한 정신이 참 대단합니다. 가끔 SNS에 네. 어머니 얘기도 쓰시는 걸 보면 뭉클해요. 우리 가슴이. 어떤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예를 들면 뭐 어머니가 네. 얼마 전에는 나물을 보내셨는데 그 나물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그 정성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하는 얘기를 네. 시로 써서 우리 고향 시민들이 상당히 그걸 네. 보고 네. 네. 감동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어머니를 이렇게 찾아가서 문안하고 네네. 어디 아프신 데가 없는지 네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꼭 SNS에 올리고 이러시던데요. 그래서 그런지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이분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민간에 이제 요양원이 많아요. 특히 네. 고양시가 네. 서울에 있는 네. 그런 어르신들이 오셔서 요양원에 고양시 요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우리 그렇군요. 도시에. 근데 네. 그래서 이 민간 요양 시설에 대한 지원을 네. 이재진 후보가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외에 이번에도 이제 정책 공약으로 나왔는데 네. 시립 요양 센터를 네. 하나 건립을 하겠다. 왜냐하면 네. 요양원이라는 곳이 네. 사람이 들어가서 되게 네.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곳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네. 요양원에 들어가서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나오는
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요양원을 좀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서 네네. 시립요양센터를 하나 건립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네. 노인들이 이제 아프게 되면 동네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이렇게 이제 진료 기록이 쪽 있고 네네. 해서 주치 제도가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동네 주치 제도 이게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네네. 이재진 후보가 어르신 주치 제도 동네 주치 제도 이것을 이번에 공약으로 내세웠고 반드시 실현하겠답니다. 그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 주치 제도인데요. 네. 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어르신이 오게 되면 그 진료 기록을 쭉 기록을 해두고 네네. 그분의 병력이나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사가 거기에 적절하게 네. 이렇게 그 치료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동네 어르신 주치 제도입니다. 네네네. 아주 기대되고 또 더더군다나 말씀을 처음 주셨을 때 이재준 후보께서 정말 부모님 어머님인가요? 네 어머님을 생각하시는 그런 각별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몸으로 또 마음으로 그렇게 실천하시는 효자시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갑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공약이 있을까요? 아유, 그 이재진 후보가 이제 경험이 많은 시장이고, 그다음에 일을 할 줄 아는 시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일자리 기반을 갖춰놨죠. 그리고 사통팔달 철도 7개 유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를 조기에 완공하는 일 이것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네네. 일자리 기반과 함께 네. 청년들이 네네. 우리 지역에서 네.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네. 최근에는 이제 교육 공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공약을 내세웠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동 친화 도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를 건설하겠다. 네네. 이것도 내세웠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동환 후보는 뭐 특목고를 만들어서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 이러는데 네네네. 이재진 후보는 일반고의 교과 특성화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 덕양구에 AI 특성화고 이것을 유치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미래 인재를 기르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 네네네. 아주 좋겠네요. 특히나 정말 아파트 거주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향 특례시의 경우에는 정말 거주형, 정말 문화형 힐링이 되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자녀 교육 문제가 해결된다면 부모님께서도 정말 반기시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런 AI 시설, AI 교육 시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취업 문제들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여전히 가야 되나라는 문제. 사실 고향 특례시에 계시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차차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계기도 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산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지구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네. 방송 영상밸리 유치했고 그다음에 CJ 네, 그 라이브 시티 네, 그다음에 이제 킨텍스의 빈 공간에 네네. 여러 시설이 들어올 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사회하고 같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로 지금은 이제 일자리를 서울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설치가 되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나 또 그쪽의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이제 우리가 막강한 화력을 퍼부어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님과 이재준 고향특례시 후보님께서 재임되신다면 두 분께서 어떤 콜라보를 이루셔서 예산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답해 주시죠. 예산이 사실은 이재준 시장 그 재임 시기에 세입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런가요? 재정자립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세입이 늘었고 예산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뭐 특정 시를 여기서 비교하기는 그런데 경기도의 아주 유력한 시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 시에 비해서도 훨씬 세입과 세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재정자립도 그 단순한 수치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얼마나 세입을 많이 착실하게 거두어서 또 지출을 적정하게 했는가 이걸 봐야 되겠고 김동연 후보가 이제 도지사가 되면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재정의 결함도 좀 보완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매칭 펀드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고 있고 고양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죠. 맞습니다. 뭐 뻥뻥 그 튀기는 그런 허황된 공약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네.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맞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 그게 바로 특례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이재준 시장이 반드시 완성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시민 여러분 조금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하면 메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재준 후보 기대해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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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시장님 네. 화이팅! 화이팅!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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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